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구절들에서 이야기할 때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면서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갈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겨울도 거기서 지내고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연보를 받아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 기록들을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여러 가지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후서 1장을 계속해서 진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변치 않으시고 이행하셨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받아서 그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앞선 구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자신의 약속들에 대한 신실하심을 입증하셨다면 이제 지금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를 받아들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입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 반응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견고케 하다라는 단어는 이 사업 법규에서요. 그 계약을 존중한다는 그 매도자의 보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사이에 평생에 걸친 관계의 보증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의 보증이 아니라 영원한 보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관계의 보증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자로 서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바라고 고대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까지 데려가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영위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보증자가 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데 성령님은 인이요 보증이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고대사에서 그러니까 도장 같은 거, 이렇게 찍잖아요. 그 서류를 찍을 때는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편지를 이렇게, 예전에 왕들이나 어떤 중요한 편지들을 보내게 될 때, 편지에다가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요즘에 저희는 풀로 붙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인장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내가 보낸 것이다. 이 편지는 지금 나의 소유로 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중요한 법적인 서류에 회사 인을 첨부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을 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증하는 것이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장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살던 시대의 보증이라는 것은 빚을 전액 갚았다는 그 서약으로 주는 보증금 혹은 계약금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그 현대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약혼 반지를 가리키는데도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더큰 일에 대한 보증 혹은 저당물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하는 것, 우리가 고대하는 바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잖아요. 부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신자들이 모이고 또 그리고 그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 또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는 안개와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것 아니라 그 모든 장막이 거쳐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러한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더큰 것을 기대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요, 가정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속해 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사람은 부모님과 뭐, 당연히 같은 성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늘 부모님이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딜 가나, 어머니나 아버지를 부르면 늘 계시고, 자녀들을 잘 돌봐주시는 그 사랑을 늘 받기 때문에 그 가족 가운데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뭐 어디 가서 소속감이 빠지지 않는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해. 라는 그러한 것들을 늘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가 자녀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늘 있다면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확신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우리가 알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은 성령님의 내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루신 그 자신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도 신실하게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이고 자신의 충실함에 대한 재확인으로서 또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 인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할 때또 우리가 걱정하고 낙담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셨고, 우리 마음이 죄 가운데 쏠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다시 돌이켜서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힘을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하나님 활동이 끝나고 어디서 우리의 활동이 시작되고 하는지를 설명하진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책임인가? 그런 걸 지금 이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우리 자신도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에서 이 본문은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활동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고, 이런 활동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아, 나 이제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는 것도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 사랑, 아, 하나님이 나를 이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 케어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그 넘치는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그러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거의 첫 번째 장에 우리가 거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쓴 것은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고 동시에 신학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면서 또 여러 가지 거기서 오는 비판과 오해로부터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서 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말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공부해서 알고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머릿속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선교 사역 가운데 또 전도 사역 가운데 느끼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역경과 또 가혹한 고난과 현실 속에서 마주한 그 하나님, 체험한 그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은 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다시 건지시리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린도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너희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도 충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오늘도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에서 모든 것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